네, 고속도로입니다. 차 여러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차들이 지나간 곳을 자세히 보니 무언가가 떨어져 있습니다. 바로 현금으로 가득 찬 가방인데요. 알고 보니 강도 일당이 슬롯머신 카지노에서 돈을 훔쳐서 달아나던 중에 이 경찰의 추격을 받게 되자 돈가방을 자동차 밖으로 던진 겁니다. 이야. 이 과정에서 돈가방이 열렸고 고속도로 바닥에 지폐가 쏟아졌습니다. 그거 다 해서 얼마? 강도 일당을 쫓고 있던 경찰이 곧바로 고속도로에 흩뿌려진 돈을 주었는데요. 이들이 훔친 돈은 1천만 칠레 페소, 우리 돈으로는 약 1,478만 원이라고 합니다. 이후에도 추격을 멈추지 않은 경찰, 결국 강도 일당 6명을 모두 체포했습니다. 조사 결과 강도 행각을 벌인 6명 가운데 5명은 페루 국적이었고요. 이 가운데 1명은 17살 칠레 청소년으로 파악이 됐습니다. 그렇군요.